이게 축구냐? 진짜 장난 아니야. 축구보다가 목숨 잃을 수도 있겠구나. 아, 별이 있네. 근데 전체 중에 별이 있는 데가 없네. 똥별이에요, 똥별. 똥별이가 안 와요. 나 이제부터 말을 세우게 이거 해야겠다. 말을 세우겠다. 안 돼. 별이 있네. 여기서 그렇게 좋아했다고요? 다 나와가지고 쏟아져가지고. 이만큼 불쌍한 팀입니다. 남이지. 동네 축구요. 용만이. 뒤에 보면은. 이렇게 지도가 있잖아요. 이제 프랑스 지도고 이번 시즌 1부 리그 리그왕에 있는 이름을 들어보신 팀들도 있으실 테고 이름들은 많이 알아요. 그래도 또는 이제 생소하실 팀도 아마 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팀들은 일단 파리 생제르맹하고 마르세유, 모나코 아실 테고 리옹도 알고 리옹도 아실 테고 네 팀이 굳이 따지자면은 주로 상위에 올라가 있는 네 팀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 파리 생제르맹, 마르세유, 모나코, 리옹, 릴 이렇게 톱 5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원래는 볼도도 잘했는데 볼도 그 아시다시피 볼도 없어요 지금. 볼도가 사라졌네. 지금은 리그 2에 지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황의조 때문에 볼도 많이 봤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다른 리그랑은 좀 달리 좀 특이하네. 제가 말은 뭐냐면은 런던에는 1부 리그 팀들이 아주 많거든요. 많죠, 많죠. 근데 여기는 파리에 파리 생제르맹 하나예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파리 생제르맹이랑 파리 FC라는 팀이 있는데 파리 FC라는 팀이 지금 2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팀이고요. 그리고 요쪽에 파리는 아니지만 우리는 일드 프랑스라고 한국으로 치면 분당, 뭐 일산 이런 지역들을 포함해서 네. 경기도까지 레드스타이라는 팀이 아 거기 일드 프랑스예요. 그래서 세 팀인데 사실은 말씀하신 게 맞아요. 뭐 큰 유럽 도시들은 뭐 밀란에서도 뭐 그렇죠. AC 밀란 있고 인터 밀란 있고 런던은 뭐 아스날, 첼시, 뭐 네. 토트넘 있고 뭐 네. 여러 팀들이 있는데 파리는 유일하게 파리 생제르맹. 이거 독식하고 있네 혼자. 네네네. 사실 이것도 되게 어린 팀이에요. 파리 생제르맹. 맞아요. 70년생. 이게... 네. 70년생이에요. 70이야. 53살.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오래된 팀은 아니고. 나보다 어려 얘가. 아 진짜요? 네. 전체적으로 좀 훑어봤고 한 팀 한 팀 좀 볼게요. 일단은 빅포 팀이 눈에 띄는데 모나코부터. 모나코, 네. 그 모나코에서 뛰던 박주영 선수 때문에 맞아요. 경기를 많이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잘했어요 모나코에서도. 아, 2010년대 초반쯤에 이제 그렇죠. 두 시즌 정도 뛰었는데 네. 굉장히 골도 많이 넣고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줘서 아마 모나코 팬들이 아마 기억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저 모나코가 나라가 되게 조그맣더만요. 보니까 이번에 네, 3만 명 정도. 그 모나코 사실은 명문 팀이죠. 챔스에서도 결승까지 2004년 그렇죠. 포르토한테 이렇게 3대0으로 지긴 했지만 맞아요, 맞아요. 그때 2004년은 진짜 감독이 대상이었거든요. 정말 정말 잘했어요. 그 마지막에 폴토는 그때 무리뉴 감독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폴토 상대로 이제 결승전에 그렇죠. 안타깝게도 지긴 했지만 모나코는 진짜 잘하는 팀이에요. 출신 선수들이 빵빵한 어마어마한 티에리 앙리 있었고 아데바요로 있었고 뚜레 있었고 베르반토프 안토니 마샬 트레제게 뭐 크리스티안 비에리 페르난도 모리엔테스도 그렇죠. 있었고 그렇죠. 예. 팔카오도 여기 뛰지 않았었나? 팔카오도 뛰었고 그렇죠. 파비앙 마르테스 프랑스 골키퍼 그리고 은바페가 여기 있었네 또. 은바페는 거기서 이제 유스팀부터 있었어. 유스팀부터 유스팀이 있었고 벵거가 감독을 했었고 네 94년까지를 했다가 잠시 일본 갔다가 벵거 일본 갔었어요? 네. 난 몰랐어. 일본. 왜 갔어요, 일본을? 저도 물어보진 않아서. J리그 감독도 했어. J리그 1년 하다가 아스날로 가서 이제 전설적인 그런 감독이 되었죠. 야, 그러니까 이렇게 데리고 있을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팀적으로도 구단적으로도 좀 재정적으로도 탄탄하지 않았나? 탄탄하기도 하고 지금은 빠졌지만 구단주가 러시아여서 그때 2013년 때 그때 유명한 선수 많이 데리고 왔죠. 그때 뭐 무티뇨, 뭐 네. 팔카오 이런 세계적인 선수 많이 데리고 오면서 늘 일단 상위권이죠. 그렇죠. 네, 잠깐 침체가 있긴 했지만 챔스에도 꽤 많이 올라갔고 꽤 많이 4강 간 적도 올라가기도 있고 올라가기도 하고 2017년 리그 우승했고 그러네. 네. 예, 예. 잘하는 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라와서 리옹. 리옹, 네. 리옹 한번 봅시다. 프랑스 도시 중에 큰 도시입니다. 리옹에 뛰었던 우리나라 선수 있나? 없어요. 리옹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없었고요. 네. 아, 명문팀이네, 여기도요. 네, 명문팀이에요. 2000년대에는 6번인가? 7번이네. 7번 연속 우승이. 우승했어요. 5대, 유로 5대 리그의 최초. 그냥 항상 리그 시작하면 아, 리옹이 확정이구나. 야, 리옹이 이랬던 팀이네. 진짜 잘했어요. 그때 2000년대 초반에 잘했네. 2000년대 초반에 그때 뭐 알만한 선수 진짜 많아요. 거기도 예, 예. 그 좋은 선수 진짜 많이 육성했어요. 벤제마, 아템 베나크파, 라카제트, 토리소. 여기 은돔벨레 여기 출신. 은돔벨레, 은돔벨레가 아, 좋아하시는구나. 은돔벨레, 아, 재밌잖아요. 은돔벨레 캐릭터가 재밌어. 은돔벨레가 골 넣으니까 우리 다들 기뻐했었거든요, 오히려. 맞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정감이 갔는지 이 친구 좀 안타까워서 그래. 원래 좀 잘하는 친구인데. 진짜 잘해요. 축구가 그런 것 같아요. 축구는 주눅들면 안 돼. 맞아요. 그렇잖아요. 프랑스 선수들이 그런 이미지지 다 게을르고 그러니까 실력이 되니까 나는 사실 대충 해도 어차피 내가 압도적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나는 씹어먹잖아요. 너무 과신하는 거지. 사실은 제일 잘 보여주는 선수가 뎀벨레예요. 뎀벨레. 바르셀로나에서 찍은 뎀벨레. 뎀벨레는 열심히 뛰었으면 네이마르 보다 더 잘하는 선수. 천재예요 진짜. 너무 잘하고. 근데 그게 안 나와. 아마 이름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때지만 아템 베나크파라고 이 선수는 네이마르 말로는 내가 축구 캐리어 동안 이런 선수 처음 봤다. 베나크파가 압도적이었어요. 그 프랑스 팀에서도 그냥 미친 선수예요. 근데요? 노는 거 좋아하고 뭐 이렇게 좀 게을렀네. 아무튼 이런 선수들이 있었고 자 보니까요. 진짜 이게 희한한 게 예전에 보면은 저기네 라이벌이 리옹하고 마르세유가 또 마르세유가 네. 공공의 적이네 또 둘 다 올림픽이거든요. 네. 올림픽 드 마르세이 그리고 올림픽 리옹. 아 그렇죠. 우리는 올림피코라고. 올림피코. 올림픽 대결? 아 올림픽 충돌. 네. 올림픽 충돌. 네, 이렇게 해서 팬들이 서로 되게 싫어해요. 아 더비네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도 이제 가까우니까 이 남부 쪽에 속하니까 이 남부의 최강자가 우리다. 네, 서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나 봐요. 우리가 더 잘한다. 마르세유 똑같은 말은 항상 이제 비기어 우리가 들었는데 너희들 뭐냐. 근데 그 비기어는 이제 내진표를 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그 내에서 리옹은 뭐 어느 정도의 팀이라고 이렇게 인정받아요? 2000년대에는 거의 1위였죠. 파리 선샤마 이제 카타르 자본 들어오기 전에는 리옹이 압도적이었고 사실 지금도 유럽 무대에서도 2년 전에 그 챔스 4강까지 이렇게 맨시티도 탈락시키고 유벤투스도 탈락시키고 그래요. 그게 센 팀이에요. 제가 봤을 때 파리 선샤마 이후로 네, 지금은 올 시즌은 지금 9위인가 그럴 거예요. 올 시즌은 완전 망했어요. 근데 굉장한 팀이고요. 그래요. 보면 진짜 말하는 대로 2019년에 유벤투스 16강에서 이기고 맨시티 8강에서 네네. 아 근데 미네네 4강에서 미네는 다 꺾네 프랑스 팀들을. 맞아요. 아 미네는 무서워하겠는데. 아 미네는 만만치 않은 팀이죠. 내룡은 네 그만큼 유럽 무대에서도 꽤 이름 날린 팀입니다. 빠져줄 수 없는 건 또 릴이. 릴은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게 명확해요. 유망주를 데리고 왔다가 지금 나폴리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나폴리에서 물론 김민재도 잘하지만 지금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선수 오시멘. 오시멘. 어디서 유명해졌죠? 릴에서. 릴에서 유명해져서 왔구나. 이적료는 되게 적게 이제 사가지고 1년 치게 하고 그 다음에 나폴리한테 엄청 페페도 지금은 살짝 그 망했지만 네. 지금도 조나톤 다비지라는 엄청 좋은 선수가 있거든요. 릴은 이 정도예요. 좋은 선수를 데리고 이렇게 좀 하고 예. 레알 마드리드 아자르가 아니라 첼시 아자르 폼 엄청 좋았잖아요. 에다 아자르 그때 첼시 때 릴이었죠. 야 릴은 육성을 잘하네. 엄청 좋아요. 선수들 저 키워가지고 엄청 잘 키워. 잘 팔아먹는. 네.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해요. 구단주가 이렇게 선수 쪽 어린 선수 데리고 와서 좀 지게하고 네. 이름 값을 올리고 그 다음에 팔아요. 비싼 값으로.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박주영 아까 언급했잖아요. 네. 박주영 선수 모나코에서 2년 뛰다가 이적설이 났어요. 거의 확정이었거든요. 릴. 근데 아스날 오퍼 들어와서 막 반해. 사실 그렇죠. 아스날 들어오면 한번 인생에 한번 그렇죠. 아스날로 가보려는데
그 해에 릴에 갔었으면 리그 우승하고 그리고 챔스에서도 뛰었을 때고 그리고 아~ 제가 봤을 때 아스날 한 역할보다는 릴에서는 아마 선발로 뛰었을 때고 그렇지 그래서 비하인드 스토리네 이거 비하인드 진짜. 스토리인데 확인해봐야겠지만 네. 릴에 가서 호텔에서 묵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계약 이제 사인해서 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호텔이 없고 바다를 건너서 네. 영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당황을 한 거죠 우리 계약하기로 했는데 어디 갔죠? 근데 사실 뭐 얘기 나와서 그런데 박주영 선수 제가 국내 선수 손꼽는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저도 진짜 다섯 손가락 안에 네. 드는 왜냐면 그 너무 훌륭한 선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회자되는 그 장면들이 명장면들 있잖아요. 너무 잘해요. 올림픽 그때 진짜 골 넣은 것도 어마어마하고 진짜 2010년 초반 중반까지는 그렇죠. 정말 볼 진짜 잘 차고 네, 진짜 최고의 그렇죠. 선수인데 어찌 됐건 뭐 릴 그런 팀이 있습니다. 마르세유가 아까 굉장히 꽤 진심인 그런 도시라고요? 맞아요. 마르세유랑 파리 상자망이랑 원수예요. 바르셀로나 대 레알 마드리드 루클래식 있잖아요. 파리 마르세유 루클래식 있어요. 저는 그 파리 상자망 12살 때부터 시청권으로 갔어요. 네. 매 경기, 홈 경기 다 봤거든요. 유일하게 15살 때까지는 우리 엄마가 허용하지 않았던 경기는 마르세유전. 왜냐하면 죽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그 정도로? 아빠랑 가도 못 가겠어요. 죽을 수가 있다? 진짜로. 진짜로? 아니, 장난 아니고. 아니, 어떻길래 그래요? 90년대 파리 상자만의 카날 플러스라는 채널이 이제 자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파리 상자만 90년대에 강해졌어요. 그때 오코차, 뭐 다비지노라 좋은 선수들이 이렇게 데리고 와서 파리 상자만이 잘하게 됐어요. 마르세유도 90년대에 챔스도 우승하기도 하고 프랑스에서 압도적이었죠. 그래서 두 팀이 너무 잘하게 돼서 두 팀이 붙었어요. 90년대 초반. 근데 여기는 파리 수도고 여기는 딱 남부잖아요. 성격도 그렇죠. 다르고 날씨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네. 억양도 다 달라요. 그래서 지역 감정이 되게 좀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게 있어. 축구를 보면 이 하이라이트 보면 이게 축구냐? 진짜 장난 아니에요. 뭐 여기 뭐 목태클 뭐 이런 것도 선수는 꼭 관심 없어요. 댓글이 목으로 들어오면 안 되지. 그냥 태권도. 목태클. 개판이에요. 진짜 개판이에요. 완전 개판이에요. 보통은 레드카드 기본적으로 하나 나와요. 보통 두세 개 정도 나오고 선수들도 뭐 이렇게 경기 전에는 서로 욕하고 막 저는 이제 많이 봤죠. 근데 네. 진짜 제가 가본 그 분위기 중에 축구보다가 목숨 잃을 수도 있겠구나. 그 정도예요. 생각 드는 게 그때였어요. 아니 이게 보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2019-2020년 시즌에 파리가 리그앙의 두 번째 챔스 우승 및 리그앙 최초의 트레블 달성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는데 미넨한테 1-0으로 졌어요. 맞아요. 이때 격분한 프랑스 팬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켰고 네. 마르세유 팬들은 즐겁도다 이날을 외쳤다. 3년 전이죠. 파리 상자맹이 챔스 결승전에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쳤죠. 예. 먼헨한테. 골 누가 넣었죠? 꼬만. 파리 출신. 파리 출신한테 당한 거예요. 아, 당했죠. 먼헨 예. 우승했잖아요. 예. 마르세유 팬들이 자기가 이긴 것처럼 나가서 그냥 조롱을 한 거네. 2002년도에 시청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와서 막 이렇게 물고 따고 막 이렇게 맥주 마시고 자기가 우승하는 것보다 더 기뻐했어요. 아, 여기서 그렇게 좋아했다고요? 다 나와가지고 쏟아져가지고 이만큼 불쌍한 팀입니다. 남의 팀에 이제 지는 거 원하면은 얼마나 간절, 대박이다. 얼마나 불쌍한 팀인지. 마르세유 팬들이 항상 외치는 게 파리 팬들한테 야 너희들 잘하고 있어. 근데 니네 비기어 안 들어봤잖아. 아. 그래서 기뻐한 거네. 니네가 비기어 들으면 안 돼. 네네. 이런 것 때문에. 마르세유는 챔피언스 리그 우승한 게 아닙니다. 마르세유는 아니에요? 뭐예요, 챔피언스 컵 우승한 거. 아, 챔피언스 리그 이전에? 93년에 우승을 했는데. 아니, 그래도 챔스잖아. 챔스잖아, 이거. 대진표를 보면 깜짝 놀라요. 왜요? 이름 들어보지도 못한 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승전은 밀란이랑 붙었어요. 그때 밀란은 진짜 잘하는 팀이었는데 그 전에는 이겼잖아요. 어찌됐건 그 지금 챔스는 뭐 이렇게 조별리그 하고 남의 팀을 깎아내려요. 16강 하고 8강 올라가고 뭐 이렇게 뭐 첼시랑 아니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뭐 그건 그렇다 쳐도 거기는 저 챔스 리그를 우승을 못했네. 여기는 전체 유럽 전체 1위를 아직은 못했죠. 여기는 1위를 한 팀은 별이 있네. 야
못 봤어서 별이 있어. 네, 별이 있어요. 여기 별이 없네. 아, 별이. 여기 뭐야? 무궁화에 뭐야? 꽃만 여기 하나 있네. 플랑드리시라고 파리의 상징인데. 아, 여기도 있어요. 아, 꽃이구나, 이게. 프랑스. 오, 별이 있네. 근데 전체 중에 별이 있는 데가 없네. 이거 별, 하나네. 별이 있는데 빛나지가 않아요. 나 이제부터 마르세유 패 이거 해야겠다. 마르세유 해야겠다. 안 돼. 근데 그 별은 모자 마르세유 거 써야겠어. 챔스가 아니라. 아니, 아무튼 뭐 전 챔스 이전에 그 별은 아무 의미가 없는 별이에요. 아니, 이 별들 보면 전체 우승을 한 거 아니에요, 유럽 대회에. 똥별이에요, 똥별. 똥별. 야, 똥별. 야, 그러고 보니까 마르세유를 내가 좀 파야겠는데 보니까 야, 여기 출신 선수가 에릭 칸토나의 대시장에 리베리, 시세, 은쿠두, 에브라. 맞아요. 아스펠리쿠에타, 아스펠리쿠에타 여기 있었구나. 첼시 예. 가기 전에. 그리고 사실 하나 빠졌는데 디지 드록바. 아, 드록바 여기에요? 그럼요. 첼시 가기 직전에 마르세유 1시즌 뛰었는데 마르세유를 몰랐다 그동안. 역대 선수예요. 와우. 그리고 아마 그 선배님이 아실 수도 와우, 있겠지만 와우 잠깐 마르세유로 막 갈아타야겠어. 아, 안돼 마르세유 그냥. 아, 마르세유네. 왜 마르세유한테 X자를 거요? 이거는 지워야 돼. 별이야. 별을 지우려고 그래. 별이 아무 의미 없어. 아, 잠깐 뒤로 써야겠다. 아, 이 마르세유를 갈아타야겠어. 지금 요즘 사실 그 마르세유가 성적이 안 나서 그렇지 굉장히 전통의 팀이고 제가 사실은 그동안 파리에 좀 가려져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네, 네. 원수팀이면 나름 재밌어 거기 가면. 그럼 지금도 이 선수들끼리는 서로 이런 게 있죠. 네, 많이 죽기는 그죠? 했으나 그래도 중요한 경기는 네, 늘 파리 상샤만 마르세유 아마 시청률이 제일 잘 나오고 그렇구나. 네, 선수들이 제일 기대하는 르 클래식. 파리 상샤만은 진짜 제가 본 팀 중에 네. 가장 비운의 팀이에요. 파리 상샤만 마법 같은 팀이에요. 아, 나... 내가 왜 이 하소연을 듣고 있어야 되나? 역시 임바페는 그냥 급이 달라. 천재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축구 선수 중에 홀란드가 가장 잘하고 신 중에 그냥 은바페가 유일하다. 은바페는 파리를 안 떠날 거라고 봅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올 시즌은